자, 미국의 CPI 슈퍼 서프라이즈. 네.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신한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성환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그럼 7%의 나스닥 상승은 진짜 간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CPI만큼 올랐어요. 어, 그러네요. 올랐죠. CPI가 7%인데 나스닥도 7%. 애플도 그만큼 오르고. 아, 뭐, 정말 예. 너무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 오신 김에 네. 물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올해 내내 아까 말씀 주셨던 네. 것처럼 계속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쇼크가 나준다, 물가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만이고 되게 아마 반가워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내내 물가 상승 측면에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대다수 항목들의 물가가 오른다는 거. 근데 그런 좀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대다수 항목들이 아니라 일부 종목들은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시장이 이제 12월 이후에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뭐 긴축에 대한 강도 이런 것들을 좀 낮춰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연말까지 이러한 안도하는 분위기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물가에 선행하는 지표들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대부분 뭐 렌트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원유 가격이 좀 정체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안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를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어떤 네. 거냐면 이 물가의 하향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 인건비도 좀 컨트롤이 돼야 네. 되고 인건비 컨트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고용이 조금 찬바람이 불다 보면 네 맞아요. 네. 대규모 감원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죠. 그렇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직접 주커버그가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예, 판단을 미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PI 슈퍼 서프라이즈로 환호를 하는 건 맞지만 네. 더욱 냉정하게 하나하나 변수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질문해 네. 주신 것 같은데 감원. 네. 네. 사실 결국에 미국은 지금 서비스 경제죠. 서비스 경제고 이 서비스 가격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결국은 인건비일 겁니다. 결국은 인건비일 거고 미국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매출의 한 55% 정도로 인건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임금이 잡히지 않으면 그걸 다시 이제 판가에 전이하고 그게 다시 물가 상승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잡혀야 저희가 결국은 물가가 예. 잡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인건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번에 중간선거도 끝났습니다만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그렇죠. 예.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네.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의 기업이 나가 있다는 거는 가장 장점이 싼 인건비.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네. 미국 내로 다시 회사를 들여오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다시 생기면서 이건 또 네.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되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원래 저희가 그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기업들이 특히나 미국에 있거나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많이 짓게 되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뭐 그 시장을 차지하겠다가 아니라 싼 인건비를 활용해서 비용 측면에서 최적화를 가져가 보자인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과 중국에서 공급망을 재구축하겠다라는 시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지금 리쇼어링을 하러 지금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거에 사실 수혜주라고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제조업 입장에서는 비싼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있었던 싼 인건비가 아니라 미국의 비싼 인건비를 지출을 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고용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네, 고용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이제 언급을 잠깐 못 드렸지만 지금 임금 상승이 나타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네. 사실은 사람이 모자르다라는 겁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은 것도 경기도 뭐 나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령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자를 받지 않아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 미국 기업들은 이 두 가지 이슈들에 결국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되게 장기적인 그림이겠죠.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리쇼어링 이 두 가지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길게 대응해야 됩니다. 잠깐의 이슈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지형이 바뀌더라도 고령화라든지 뭐 출산율 저하라든지 이민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인류 공통의 문제로 이제 전환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뭐 그 산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생산성과 관련된 네. 이슈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레포트를 내신 것도 로봇을 쓰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싼 인건비 아까 얘기했던 뭐 동남아 쪽으로 가서 공장을 만들고 이랬던 게 로봇을 쓰지 않아도 좀 싸니까라는 그런 인식이었는데 이제는 쓸 수 없으니까 로봇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 이거 지금 로봇이 저희들도 스터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번 그 산업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요? 이게 고용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반드시 네. 커져야 된다. 이거는 네. 다들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언제 어떤 추세인지. 일단은 사실 인건비가 비싼 곳에 거의 지금 로봇이나 산업 자동화 설비나 이런 것들은 진작에 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국가별로도 봤을 때 어디 국가가 가장 인건비가 비싸냐라고 보면은 사실 선진국이에요.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한국도 포함될 거고 일본 이런 산업들 이런 국가들일 겁니다. 근데 이 국가들의 비싼 인건비를 결국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제조업, 특히나 반도체와 뭐 전기 자동차 이쪽 산업에서는 이미 로봇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이러한 설비들, 로봇과 자동화 설비들 관련된 것들은 다른 산업으로 좀 확산이 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업황만 한번 놓고 보자면 가장 지금 산업용 로봇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결국은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일본의 산업용 로봇 수주 잔고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7,200억 엔 정도 됐는데 이게 과거와 다르게 되게 높아진 수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조업에서 이제 이 로봇을 쓰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좀 트렌드가 이미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가 사실은 실제로 인건비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런 섹터들이고 서비스업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 로봇을 활용해서 뭔가 인건비를 절감해보자 이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류 쪽이나 물류 쪽에서 이제 뭐 택배 짐이나 이런 것들을 재분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가장 좀 각광받고 있는 로봇 분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CPI로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의 속도 조절이 계속 가능할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리쇼링을 해서 인력을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럼 또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네.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찬물은 아니고 네. 냉정하게 오늘 CPI 슈퍼 서프라이즈를 분석하기 네. 위함인데 네. 그렇게 시작한 아이디어가 결국 AI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자로 연결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관련 산업의 추세를 좀 살펴보면서 유망 기업도 찾아보고 네. 싶어요. 네, 일단은 산업용 로봇 쪽 수주 잔고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자본재 수주라고 하는 뭐 기계를 만들겠다 이런 추세와 맞물려서 거기서 산업용 로봇의 수주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보다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 추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에서 이제 1, 2, 3, 4등 하는 업체는 일단 미국의 환학이라던가 야스카와 전기, 그다음에 스위스의 ABB라는 기업, 미국의 허니엘이라는 기업, 이 네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저희가 이 인건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의 기대감을 저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사실 뭐 기계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뭐 생각하는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실제로 좀 더 사람을 더 잘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인지 능력이랑 처리 능력이 필요한데 인지 능력 측면에서는 일본의 키언스라는 기업이 센서 시장에서 완전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50%가 나오는 굉장한 회사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처리 능력과 계산 능력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반도체가 엮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미국의 엔비디아가 가장 AI 쪽으로 잘 앞서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잘 엮어서 지금 매년 AI 대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중장기적으로 로봇 산업의 성장과 맞물린 기회를 엿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많네요. 역시 손재주가 네. 좋은 일본은 로봇 산업에 옛날부터 관심이 많아서 네. 그 시장에서도 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사실 로봇 하면 질 수가 없죠. 전 세계에서 로봇 보급률이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긴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는 로봇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은 또 이러면 그렇지만 이 로봇 관련주라고 하도 되거든요. 아. 제가 요새 자동차에 좀 꽂혀있나 봐요. 네, 로봇에도 꽂혀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로봇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연 중반에는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다가 조금은 좀 둔화됐었는데 다시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봐야 되는 타이밍은 저희도 됐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국내에 알겠습니다.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시장에서 많이 보시는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일 겁니다. 그 기업이 이제 가장 뭔가 이쪽 로봇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고 이외에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뭐 유진 로봇이나 뭐 이런 기업들도 시장에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외에 이제 사실 이 정도의 기업들을 제외하면 살짝 좀 벗어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같이 약간 엮여있는 느낌이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들, 그 큰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괜찮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아, CPI 효과에 따른 종목 분석은 저희 로봇으로 로봇 시장에 투자하자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신한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성환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